시작쯤입니다. 도시락은 샀어요. 도시락 4개 샀나? 햄스터 아빠 도시락 세트 좀 내줬어. 4개 그 식빵에서. 충무김밥집입니다. 한 50인, 이거 한 100인분 되겠다, 준거 아빠. 아니, 해동 안 해도 된다. 봉지만 이거 하면 된다. 그래야 바로 이으면 된다. 아, 멍게 부쳐야 되네. 그럼. 보리밥 코다리찜집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네. 다 했어요? 밥 했나 봐. 한번 열어볼까요? 맛있게 됐는데요? 잘 됐거든. 봄이야, 밥 잘 됐다. 맛있게 됐어요? 진짜 밥 잘 됐다. 이제 된장 한번 끓여볼까요? 여기다가 항상 물을 집어넣어요, 무. 무? 응, 조그맣게 얇게. 얇게? 많이 안 넣어도 돼. 스승한테 조언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, 진짜. 네. 과연 휴일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찾아주실 것인지, 그리고 또 이쪽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.